응축상태연소라고 또 책마다 번역해서 돼 있는 책들이 꽤 있는데 응축이라는 말은 액화된다는 말이 밑에 그 주석이 있을 것 같은데 있네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게 응축이라고 요즘은 초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액체가 기체되는 걸 기화라 가지. 기체가 액체되는 걸 응축이라고 그래요. 그 반대. 그래서 이제 이걸 예를 들어놨는데 이해해 보세요. 물질이 불꽃을 만나 뜨거우면은 기화하지만 미지근하면 액화해서 흐르는 현상 이렇게 돼 있죠. 어렵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송진이 타면은 A급 아재요, B급 아재, C급 아재, D급, E급, K급. 송진이 탔을 때. 송진이 법에 있을 것 같은데? A급 아재, B급 아재 이런 거 법에 있는 거니까. 송진은 그러면 힌트. 송진은 A급 아재다, B급 아재다, C급 아재는 아니겠죠. 전기 아재 아니니까. 금속 아니니까 D급도 아니고, 가스 아니니까 E급도 아니고. 주방에 송진이 있나요?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게. K급도 아니고 A급 아니면 B급인데 송진은 B급 아재예요. 왜요? 기름 성분이니까. 기름 성분이 타면은 꼭 휘발유, 동유, 경유만 타서 B급이 아니에요. 기름 성분이 타면은 고체 파라핀은 고체잖아요. 양초같이 생긴 거. 그것도 B급 아재죠. 기름 성분이니까.